시장 안에서 파는 떡볶이도 좀 사올까? 금방 올 거니까 밥 안 쳐. 아주머니도 재민이도 살아있었어. 아저씨는? 내가 선아란 걸 알면서 모른 척한 건가? 자기 정체가 탄로날까 봐. 그랬으면 원장 수녀님을 찾아갔을 리가 없지. 동빈 씨한테 인형이 집을 알려주면 인형이 거짓말이 탄로나겠지. 아니야, 그러다 나까지. 안 돼. 어디야? 사무실이야. 왜 아직 사무실이야? 퇴근 안 해? 오늘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. 그렇다고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떡해. 그러지 말고 들어와. 어떻게 이럴 수 있냐. 30년을 인형이 없이 살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나. 이런 기분 넌 모르지? 알아.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. 꿈을 꾼 것 같기도 하고, 어떤 때는 아니라고 그럴 리 없다고 화를 내보기도 하고, 어이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나기도 하고, 현실을 인정하기까지 몇 번이고 나를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려. 그래, 큰 사고 겪은 너한테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나약한 소리만 했다. 미안해. 그런 거 아니야. 끊자, 좀 쉬어야겠어. 어디 호텔이라도 가서 자. 사무실에서 그러지 말고. 내가 알아서 할게. 끊어.